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리안입니다. 드디어 5월 5일부터 사주적인 절기로 입하가 시작이 됩니다. 더워집니다. 5월은 아직까지 봄이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사주 명리적으로는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달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양력 2월부터는 입춘으로 봄의 기운, 즉 목의 오행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왕성해지고요. 이제 시작되는 이 입하부터 5, 6, 7 이렇게 여름의 화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부분입니다. 화의 기운이 그렇다고 봄에는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고개를 들었고 그리고 새와 왕을 봤을 때 왕해진다, 즉 왕성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수기운은 여기서는 거의 말라가는 계절이 되겠죠. 자, 여기 한글로 제가 큼직하게 적었습니다. 개사월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5일 양력으로, 저희 현대사에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거의 보시잖아요. 그래서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닌 절기로 봐야만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5월 5일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6월 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는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씨를 뿌린다는 뜻이고, 입하는 이제 여름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제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파트를 쪼개봤어요. 파트를 쪼개봤는데 5월 5일부터 약 7일 정도가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힘을 쓰고, 그리고 또 그 뒤에 7일 동안은 경금이라고 하는 가을의 오행이 고개를 듭니다. 약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나머지 16일 정도가 드디어 비로소 병화라고 하는 글자가, 에너지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경병의 순서로 제가 이렇게 재배치를 해보았고요. 지장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시면 되세요. 지장간 중에서도 월령용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 글자들을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사월이 각 일간별로는 입장이 다른데, 저는 이제 태어난 계절을 무시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얼추 주간 운세, 그 제가 일진해석 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것과 오행을 좀 버무려서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너무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라는 것, 그리고 명리 역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죠. 어떤 단편적인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월별 운세든 또는 주간 운세든,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일진이라고 해서 하루하루 또 보는 걸 방송을 했었는데, 개체로 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동사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일간이 바로 갑목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더 큼직하게 그렸고요. 이 갑목일간 분들께서 이번 개사월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개사월을 지금 보시게 되면 천간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지로 만난 이 사라는 것은 사오미가 여름인데, 그 첫 번째 글자로 이 사라고 하는 뱀 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뱀 글자는 바로 식신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 갑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왕성해진 봄보다는 한풀 꺾이는 에너지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지 환경이 되는 부분이고,
이 산은 계속 멈춰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자,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사, 유, 축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유축은 결국 금이라고 하는 오행의 환경, 즉 여기서는 관성으로 간다는 의미가 돼요. 관성화 된다는 거죠. 식신인데 관성화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 달의 운을 또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보시게 되는 것과 같이 아주 좋은 조건이 되죠. 이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아주 좋은 조건의 뜻이 뭐냐면 어떤 금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먹고 사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의 활발한 원활한 움직임, 에너지의 움직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저희가 소통이라고 그러죠. 이런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요.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사화 속에는 무토, 경금, 병화순으로 글자가 펼쳐질 텐데 거기서 이제 이 경금을 또 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경금은 이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바로 편관이거든요. 이 편관의 기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지 못해요.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토의 기운 때문에, 이 무토는 바로 여기서 편재입니다. 편재 무토 때문에 무토 이 경금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모이느냐, 좋기는 좋은데 돈은 여전히 들어오는데 돈이 모일까, 돈은 들어오지만 돈이 모이는 거는 이건 조금 어두워요. 왜냐하면 무토의 영향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토 때문에 실속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속이 좀 떨어져요. 나가는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도 색깔을 바꿔서 자 이렇게 지금 판서를 해보면 여기서 편재가 아까 제가 무토를 언급드렸잖아요. 바로 편재가 무토예요. 근데 무토인데 지금 개사월이잖아요. 개사월의 사, 이 개사월의 사에서 무토는 병화의 힘을 빌어 사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걸록지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정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토죠. 기토는 사에서 이 사와 개사월에서 바로 재왕지 환경을 만난 셈이 됩니다. 이제 재성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건 갑목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무토 기토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편관과 정관을 또 따져보자고요. 편관은 여기서 경금인데 지금 저희가 개사월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정관은 신금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개사월의 환경지를 또 따져보게 되자면 경금 입장에서는 가을에 왕성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장생지가 되고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지가 돼요. 그러니까 재와 관을 내가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거는 예스죠. 내가 즉 내가 누구냐, 갑목이죠. 갑목일간 입장에서 재는 여기서 토고 관은 여기서 금이죠. 이 재와 관의 기운을 조절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쉽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조절 가능, 아주 쉽게. 네, 여기서는 아주 왕성하고 토가 재가 그리고 관은 장생지, 특히 편관이 장생지. 예, 이 부분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는 의미니까 쉽게 쉽게 조절 가능하다는 뜻은 계속 수돗물을 쫄쫄쫄쫄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콸콸콸콸 나온다는 것은 내게 유리하다는 거죠.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중요한 게 있죠.
이 식신과 상관도 또 따져보게 되면은 이 식신과 상관을 위해서 이제 재성 역할을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식신이 바로 여기서 병화예요. 식신 병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난 것이 개사월이잖아요. 걸록지입니다. 식신이. 그럼 상관. 상관 정화는 어떻게 되냐. 제왕제예요. 엄청 왕성하죠.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식신 상관까지 절하니까 유리한 건데 문제는 우리가 만난 것이 아주 좋은 조건이긴 한데 편한 대로 또 방해를 받지 않고 어쨌든 새어나가던 뭐 모으지는 못했지만 계속 흘러 들어오고 흘러 빠져나가고 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네,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성을 따져봤을 때 편인과 정인을 또 따져보시게 되면 여기서 편인은 임수고 정인은 개수인데 우리가 만난 게 개사월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인은 절지 그리고 이 정인은 태지환경 이렇게 놓이기 때문에 이 인성들이 무력해지는 거죠. 인성이 무력해지게 되면은 불리해진다는 의미예요. 이 인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식신 병화 같은 경우에는 사에서 걸록지를 만났기 때문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번 5월 달에 어떤 뭐 수험에 대한 이 시험에 대한 큰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성적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괜찮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식신 병화가 이렇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성이 불리하더라도 아 인성이 이렇게 엉망인데 성적 잘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마찬가지로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장을 다니고 계신 우리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절 가능하고 내가 리모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개사월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또 30일이 한결같진 않아요. 아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돌아갈까? 이게 또 한결같을까? 30일 동안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자,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갑목 입장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무토를 만난 셈이니까 바로 편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고 또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게 되시고 외로워지니까 고독해지는 기간이 되는 거죠. 이 기간이 한 7일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5월 10일부터 해서 5월 한 19일까지죠. 이때가 갑목이 뭘 만나냐면 경검을 만나게 되죠. 편관이죠. 그러면 또 역시 7일 동안 어떤 일이 또 펼쳐질까? 그러면 갑목이 순순하게 흘러간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사월 동안 그 중에서 7일을 맞이했을 때 이제 비로소 방해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 방해라는 것은 뭐 대놓고 들어오는 방해는 아니겠지만 내가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방해 요소이고 어떤 간섭을 또 받게 되실 거예요. 외압. 평상시 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 또 개인적인 희생들을 요구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5월 하순부터 해서 6월 5일까지가 바로 갑목 입장에서 만나게 되는 병화. 바로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식신 구간이고 약 보름 넘게 펼쳐질 예정인데 비로소 사람들이 나에게 우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유리한 입장을 받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 아주 기쁜 일들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환경적으로 간섭을 받고 방해를 받는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이 전체적인 운의 흐름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주간 운세는 제가 좀 하루하루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드리는 부분이고 월별은 이렇게 흐름으로 봐드려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간목일간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라는 거,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롱런을 볼 수 있는 흐름인데 이것도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관성도 마찬가지. 이 관성도 다른 사람들과 내가 융화가 잘 되느냐 이걸 보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운이 바로 개사월이 지금 강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 다음 달도 마찬가지거든요. 6월부터 이제 7월 초까지도 이제 개사월 다음에 들어온 게 가고잖아요. 그래서 이 개사월에는 실제 갑목분들은 초반보다는 월 하순에 한 7월, 아 그렇죠,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거예요. 중요한 구간이 될 것이고, 재관을 아울러서 내가 내 손에 쥐고 흔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방해를 그만큼 덜 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좀 방해 요소들이 5월 5일부터 약 보름 정도 펼쳐질 것이란 거죠. 정확하게는 2주 정도 예상이 되네요. 5월 12일 그리고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정도로 제가 끊었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간목일간 분들께는 이번 개사월이 참 중요하고 또 입장은 다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나쁜 일들은 또 피해갈 수 있는 상황으로 펼쳐지실 거라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예,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간 을목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을목은 음간인데요. 역시 이제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그리고 이렇게 6월 5일까지 해서 총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 30일 동안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토 먼저 첫 번째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경금, 그 다음이 바로 병화, 이 순서대로 이제 갈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이 이 구간일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렇게 펼쳐질 것인데, 자,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만나게 되는 달 이름이 개사월입니다. 자, 개사월은 을목일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천간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편인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만나게 되는 것이 상관입니다. 편인 상관이 들어오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 사화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목욕지 환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색깔을 조금 바꿔서 이 사라는 이 환경지는 사유축으로 결국 움직입니다. 즉 관성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으로 최종 종착지가 이 금의 세력을 형성을 하는 것이니까 환경지 자체가 관성의 환경지로 결국은 만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껍데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것은 그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주변의 시선이라던가 인기가 높아지는 환경지가 되거든요. 주변의 시선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인기가 높아진다. 즉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그 상관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받거나 본인의 역할이나 포지션이 현재 굉장히 궁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 달 개사월이 어쩌면 기회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환경이라면 사람도 되고 또 어떤 그 물적인 인자도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금전이 항상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 개사월 동안 아주 좋은 달이에요. 아주 좋은 달이고 특히 관성, 특히 경금 있잖아요.
이 정관이 이 사에서 장생의 환경을 맡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금전이나 활동, 금전이나 활동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시게 되는 달이라는 이야기고, 또 이제 이 경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은 이제 편관인데, 이 을목일간 입장에서 사지에 놓이거든요. 이 사, 계사월에서 사지에 놓인다는 뜻은 편관 에너지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그럼 나를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운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나쁜 것은 비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이제 경금 수단이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관성이. 관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관성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화합을 할 수 있느냐, 이 영역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로서 제가 관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이성 상관없이, 모든 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남자분이든 여자분들이든 이성운도 굉장히 강해지고, 내가 지금 현재 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결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기에도 들어오지만, 그런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이번 달에 열려 있단 말입니다.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나 고민하는 건데, 나는 언제쯤 외로움을 떨칠 수 있나요? 이거 개사월에 해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이제 어떤 기회를 잡느냐, 노력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연애에 관심 없어요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은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구간이 이 1번 5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5월 10일까지죠. 이 무토 정제가 들어오는 구간인데, 정제 때문에 을목분들이 크게, 아주 크게 발전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기운이 높아지거든요.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 있는지 살펴보시려면 이 구간에서 좀 기회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서서 실수를 하더라도 좋게 좋게 봐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경금이라고 하는 바로 정관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기간인데, 이때는 이 정관에게 내가 컨트롤 키를 잠깐 넘겨주게 돼요. 정관이 여기서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다녀라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답해질 수 있고, 정관 영향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좀 일탈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일탈 안 됩니다. 일탈 안 되고, 또 어떤 쾌락 안 됩니다. 그리고 과소비, 이것도 안 돼. 허리띠 졸라매야지.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5월 19일부터 이 망종이 들어오는 6월 5일까지 16일 동안은 병화라고 하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오죠. 이게 이제 마지막 구간인데, 상관 병화의 이 밝은 비추름에서, 밝은 계절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을목의 결과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을목이 그냥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제대로 뽑아내요. 이 결과물도 크게 크게 을목 화초에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5월달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다음 달이나 다음 시즌에 받을 상을 여기서 이제 밭을 열심히 가꾸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사월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개사월 자체가 을목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는 달이고, 여기서는 조금 답답해질 수가 있지만 이건 이제 누구에게 이제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때 들어오는 경금이 나에게 썩은 경금인지, 아니면 정말 단단하게 재련이 된 긍정적이고 내가 따를 만한 경금인지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이 운을 봤을 때 목일간 분들, 간목분들도 그렇고 을목일간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올 한 달 동안 지켜보셨다가 좋아요, 알람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 이번 달 괜찮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을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지금 그렸고요.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무토를 먼저 만날 것이고, 두 번째로 19일까지 경금을 만날 것이고, 마지막으로 6월 5일까지 병화를 만날 것이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건데, 이번 달 이 만난 월 이름이 계사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정관을 천간으로 만나게 된 것이고, 지지로는 비견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을 이제 환경으로 만나게 된 것인데, 실제 천간으로 계수를 만났다는 것이 이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이동이라든가 움직일 만한 동적인 일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이동의 동, 움직인다는 거죠.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동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동수가 생긴다는 것은 쉬고 계신 분들에게는 강하게 일할 수 있을 만한 소식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행동적으로는 병화일간 입장에서 이 사라는 것을 만났을 때, 사라는 것은 사, 유, 축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잖아요. 결국은 금이라고 하는 재성으로 움직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가 있다, 숙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숙제를 해결을 하시게 되는, 즉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돼요. 정신적 또는 물질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문제 해결을 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계사월의 움직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화 속에 경금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경금이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편제예요. 편제가 사화를 만났기 때문에 장생지 환경을 우리가 이 병화일간 입장에서 경금이라는 무기를 쓰려고 하니까 뭔가를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장생지 환경에 편제를 두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사업적인 것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뭔가를 계속 일을 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실천을 한다거나 또 행동으로 버리기에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병화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병화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7일, 7일, 그리고 16일 흐름이잖아요. 결국은 병화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송사라던가 어떤 시비, 다툼들이 들어오는 흐름도 있어요. 그래도 덩치는 커진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덩치는 커지고 경쟁도 심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식신을 만나게 되는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식신 환경 큰 무토를 만나게 된 병화 같은 경우에 유리한 시기를 만난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뭔가를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유리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구간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편제를 만난 거잖아요. 5월 10일부터 19일까지예요. 이때는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실제 제대로 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제대로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쓰임새가 없이 현재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일거리가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오고 매출이 생기고 또 먼 곳에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적인 소식이 들어올 수 있고요. 마지막이죠.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이 병화라고 하는 비견을 만나게 되는 장장 16일 동안의 구간은 어떻게 운이 흘러갈 것인가. 아주 계절적으로 따뜻하게 양기운동 쪽으로 바꾸어서 본격적인 병화를 띄워주게 되다 보니까 자존감, 자존심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일이 이제
월급일 근처에 막 한꺼번에 몰리는 것처럼 병화일관분들은 한 가지 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갈등할 수 있고요. 어떤 쪽을 해야 되지? 진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월 하순쯤 돼서 이 5월 19일 딱 지나가지고 아니면 이 날짜 근처로 해서 어디서 일을 하라고 해달라고 면접 제의가 들어오거나 예전 회사에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계약서도 썼고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아니면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다른 곳에서 나를 부르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근데 급여나 환경이나 뭐 복지 조건 이런 게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하나를 캔슬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분들은 참 적당하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이거를 조언을 구하러 다닐 수도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막 잠도 못 자고 또 걱정을 해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를 접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았고요. 현재 만난 달 이름이 개사월이잖아요. 개사월은 천간에 만난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만난 이 에너지의 이름이 겁재입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이 정화일간 분들이 제왕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우선 이 사라는 에너지 자체가 이 겁재 에너지가 사유축으로 곧 움직이게 되는 즉 어차피 정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동안 얌전하게 계셨던 정화일관 분들은 이 천간에 들어온 개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건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요. 편관이잖아요. 편관이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정화의 열기를 식히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건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지금 제가 지지에 적은 이 사유축으로 가는 에너지의 움직임과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왜 그러냐면 자, 구간을 나눴을 때 우선 만나는 게 무토였고 두 번째로 이 19일까지가 경금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병화를 만나게 될 건데 사화 속에 들어있는 이 경금 있잖아요. 이 경금이 바로 정제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 경금이 경금 정제가 우리가 개사월을 만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생지 환경이란 말이 됩니다. 장생지 환경인데 정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질 정제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 내 것이 아니라 계속 스쳐만 갔던 물질적인 것들이 가장 안정화된 형태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정화일간에 자선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번 달 오늘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내 것이다. 사람이던 물질이던 내 것이 없다면 안타깝죠. 내가 다루는 돈, 내가 다루는 사랑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다. 얼마나 슬픕니까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생각을 할 때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소풍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인생에서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온전한 내 사랑 내 것이 있다면 참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근데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단성댁이 워낙 봉사를 하는 일간들이다 보니까 내 것이 온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롱하고 귀하고 또참 소중하겠어요. 더더욱 더 그럴 거예요. 단상대가 베푸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월 초에는 좀 버리는 성향이 좀 강하고요. 시행착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5월 5일부터 이 5월 10일까지 무토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는 상관의 에너지 때문에 평소답지 않은 어떤 행동들, 또 판단, 시행착오, 정화답지 않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써서 만든 어떤 기회를 제풀에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계속 몇년 동안 노력을 해왔었는데 성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안 가기로 한 거예요. 뭐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내 고향이에요라고 그냥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포기하시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10일부터 19일까지는 이 경금 정제의 영향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화분들이 이 경금 정제를 만남으로 인해서 경금을 이제 제대로 결과물을 뽑아요. 경금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게 만들어요. 나의 비전, 나의 어떤 실력,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쓸모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물이 완성이 되고, 이때 이제 아주 실적도 높아지고 또 개인적인 발전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겁재의 에너지와 만나시게 될 건데, 이때 이 겁재 에너지를 만나시게 되면은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변동 변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애매했던 것들, 이동을 하지 않아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제풀에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정신이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괜히 또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달에. 거의 그러실걸요? 직장적인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주거지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상대방이 떠나는 것보다는 정화일관 분들께서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개사월 동안에. 그러니까 6월 5일이 되기 전까지는 합의를 아마 보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간다 만다 이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동에 대한 결정을 하시게 될 것이고, 이런 사건들을 벌이시게 된다고 하니까, 외국 해외로 나서고 싶은 배우 혹은 어떤 그큰 이동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나 또 직장인 중에서도 나는 지금 이번 달에 아주 중요한 승부가 있다 하시는 분들, 프로젝트라던가 또 발주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5월 19일부터 이 6월 5일 전까지 이 구간 안에 분명히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좋은 쪽으로 가실 겁니다. 좋은 쪽으로 가실 거고, 다만 이제 월 초에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실책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에너지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5월 10일부터, 즉 보름 전부터 해서 꾸준히 결과물을 내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실 것이고, 정화분들은 워낙 꼼꼼하시니까
멀리 보고 결정하십시오. 너무 단편적으로 내 눈앞에는 어떤 단순한 연봉이라던가 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어떤 금액 또는 어떤 복지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게 단편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내가 곧 그 먼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또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분들도 이제 그 다음 계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이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실 것이고 늘 남들에게 퍼줬던 분들 나눠줬던 분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형태로 내 것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시는 것도 결국 그렇죠.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시면 그 기회를 동아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이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요. 이번 저희가 만난 달 이름이 계사월이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여기 있는 정제 에너지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편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무토일간 입장에서 이제 맞는 환경지는 바로 걸록지 환경을 맞아들이는 건데 이 산은 사, 유, 축으로 결국 이 식상화의 움직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무토분들께는 돌파구의 한 달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이 개수의 영향 때문에 만만한 한 달은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들, 숙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돌을 깬다는 느낌으로 깡깡깡깡 두들기면서 어려운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시는 그런 돌파해 나가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꽤 답답해질 수가 있거든요. 꽤 답답해질 수가 있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름길로 갈 수도 있는 것들. 이런 지름길. 지름길이 없어요. 이번 한 달은. 지름길이 없고 이것도 아주 꼬아서 어렵게 결국 해결을 하시는 방향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가 5월 5일부터 해서 5월 12일까지 두 번째가 10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5월 19일부터 6월 5일 정도까지인데 무토, 경금, 병화 이 순서로 만나시게 될 거예요. 무토가 무토를 만났으니까 이게 비견을 만나시게 되는 거고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한 달 중에서도 간섭과 방해가 많고 그리고 경쟁도 많습니다. 칭찬 듣는 것보다는 당연하다고 주변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메마르고 따가워요. 시선이.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도움의 손길보다는 그 답답한 시선들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구간이 좀 벅찰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구간 보십시오.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경금 구간인데 경금은 바로 여기서 식신입니다. 자, 식신을 만났더라. 식신을 만났다는 것은 드디어 승부를 봅니다. 승부를 보게 되고 결국은 결과를 뽑아내고 마는 거죠. 고생을 좀 하시더라도 이 구간이 좀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고생이 많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하실 겁니다. 결국은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밀쳐내고 드디어 원하는 것을 쟁취를 하실 거니까 실적이라던가 또 학생분들은 성적에서도 그렇고요. 또 대외적인 어떤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이번 이 구간 19일까지가 상당히 고생은 되겠지만 좋은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가 바로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구간이 편인이죠. 편인을 만나는 이 구간은 또 어떨까?
결과를 보셨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도피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토분들이 결과를 키우고 나서 드디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환경, 제대로 된 환경, 이거를 이제 만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가지 과정을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를, 즉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이 구간에서 많으실 겁니다.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의 흐름이에요. 무토분들은 월 초와 월 중순쯤에는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인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이제 재배치를 받게 되시는 거죠. 환경에서 재배치,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의 일을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출발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도 조용하게 지나는 한 달은 아니겠지만, 결과를 제대로 만나실 거고, 또 본인에게 맞는 옷을 드디어 만나시게 되는 거니까, 명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멋지게 승리하시라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것이 운이 아니고 늘 움직입니다. 자전공전 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거의 사람들보다는 현대 사람들이 좀 더 변수가 많겠죠. 좋아요, 구독, 알람 마음에 드시면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토 또 동그라미를 그려봤고, 이번 달 만나게 되는 게 개사월이죠. 그러면 이제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천간에 만난 에너지가 바로 편재이고, 지지에 만나게 된 에너지가 바로 정인 에너지예요. 그런데 자, 제왕지 환경에 이제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 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화는 사유 축이라고 하는 식상화되는 에너지니까 결국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특히 재성이 이제 수고, 관이 목이에요. 근데 재와 관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뿌려진, 즉 이 식상화로 뿌려지고 희생이 되는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토일간들의 결과물은 많이 불안정해지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5월 5일부터 해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입하잖아요. 입하 절기 들어오면서 양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 개사월의 기운 자체가 양운동을 하면서 음운동으로 이제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사화 속에 이 사유축 운동도 있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은 어쨌든 식상이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서 관성인 목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이 관성을 무력화시키는 에너지 운동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그로 인해서 원하는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을 딴다거나 또 어떤 뭐 전문 학위를 받게 된다거나 혹은 또 원하는 그 관문을 뚫어서 본인이 꿈꾸시던 기관에 들어가시게 된다거나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 그 첫 번째로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먼저 만나시게 되는 에너지가 바로 겁재인 무토입니다. 이 구간 동안은 정리 작업을 하신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해놨던 또 정신적인 어떤 마무리 이런 것들을 인수인계하게 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맞이하시는 것이 5월 10일부터 해서 5월 19일 정도까지 경금이 바로 상관이라는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구간인데 아주 다사다난하실 거예요. 결과물을 결국 만들어내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주일 동안에 요 10일부터 19일까지가 초조해지고 굉장히 바빠지는 기간이 되겠죠. 어쨌든 결과물을 뽑아내실 건데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거나 뭐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감사를 받게 된다거나 이런 형태의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병화라고 하는 정인을 만나게 되는 구간인데요. 장장 16일 동안 펼쳐지겠네요. 이때는 병화가 나를 돕는 겁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기토를 도와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병화가 이 시기부터 해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무력화됐던 목을 성장을 시켜주는 도움을 이제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목이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사주에서 목, 여기서는 관성이 되겠죠. 이 관을 키워주는 쪽으로 병화가 도움을 주다 보니까 정말 고생고생해서 비로소 5월 19일부터 6월 5일 사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원하는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관문에 합격을 하신다거나 원하는 매출 실적을 올리시게 된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상대방에서 원하는 자격을 취득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흐름이 그래서 이번 기토분들도 개사월 자체가 쉬운 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토와 기토 중에서 이제 등급을 좀 매겨보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기토분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똑같이 무토와 기토를 경쟁을 시킨다 한다면 기토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고생은 될지언정.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경금일간 분들도 이번 만난 달 이름이 개사월이잖아요. 천간에 만난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만난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상관 편관이 들어온 이번 달은 바로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에요. 근데 피곤한 달입니다. 피곤한 달이고 결론은 이 목이 불어나야 되는데요. 이 목의 재성이 불어나야 되는데 재성이 불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속이 떨어지는데 제가 장생지라고 했잖아요. 이 장생지지만 식신에 해당하는 임수가 이 식신에 해당하는 임수가 바로 사에서는 절지 환경을 만난 달이기도 하고 또 절지 환경에서 이 장생지를 만났기 때문에 꼼짝없이 어떻게 보면 경금에게는 불리한 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5% 이 요행이 생겨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다가 직업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경금 입장에서는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계사의 사가 바로 편관이라고 제가 에너지 그랬잖아요. 사, 유, 축으로 이 비겁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겁화라는 것은 비견과 겁재, 즉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이득을 뺏긴다라는 의미가 돼요. 드론 형태는 편관인데 환경적으로는 수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사고, 안전사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관제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관제수, 경찰서에 갈 일이 생긴다거나 법원에서 어떤 문서 서류들이 내가 들여다봐야만 하는 좀 귀찮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야. 이런 것들은 이번 달 생길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살아날 길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약이 있을 겁니다. 이 개사월에는 강하게 들어왔다가 약하게 들어왔다가 또 강하게 들어왔다가 이런 흐름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금일관 분들은 어찌됐던 간에 이 사오미로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가면서 이렇게 세력이 생길 거잖아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승진의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경금일관 분들 중에서 이번 달 저 아주 괜찮은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직업적인 발전이 아주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 같은 그 동성애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많이 피곤합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그 에너지적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감정 싸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목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정제가 을목이고 편제가 갑목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개사월을 만났잖아요. 개사월을 만났기 때문에 건강한 형태가 아닙니다. 환경지 자체가. 이거는 이제 목욕지에 놓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병지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활동을 펼치고 또 개인적인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해도 이런 보상이라던가 이득에 있어서는 내 것이 항상 부족하더라라고 하는 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 한 달이.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설이 좀 길었는데 5월 5일부터 5월 15일, 12일까지가 바로 무토라고 하는 편인을 만나게 되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답답해질 수가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보다는 내 주변 환경에서 내 외부인들이 나의 일들을 결정하는 환경에 많이 휘둘리게 되는 일주일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10일부터 19일까지가 경금이라고 하는 또 같은 비견의 에너지가 힘을 쓰게 될 건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경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여기서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구설이 일어난다거나 관제수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수술론도 이때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월 19일부터 해서 6월 5일까지가 병화라고 하는, 여기서는 편관이죠. 편관이 이제 에너지로 쓰이게 될 건데 이때 좀 숨통이 트여요. 경건분들은 반갑고 이 병화의 에너지 자체가 반갑고 실제로 금전에서는 또 꽤 높은 이득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승진이라던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이 16일 동안의 교관이 되실 수가 있고, 프로젝트 마무리를 하신다거나 그 어떤 성과 또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경금분들이 상당히 좀 피곤한 과정을 거치시게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몫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외형에 비해서 내가 지고 있는 알맹이는 너무나 초라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동안은 어쨌든 먼 미래 연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니까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감투 하나는 괜찮았어, 아니면 이번에 내가 마무리했던 일들은 상당히 결과가 괜찮았지라고 개사월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이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굉장히 심해진다 그랬으니까 이 시기에 혹시라도 시험이 있다면 평소보다 많은 컨디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번 5월 이제 만나게 된 게 개사월이잖아요. 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여기 있는 식신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관 에너지입니다. 식신 정관을 만난 달이죠. 이 개사월의 이 사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에요. 네, 사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유축으로 갈 거예요. 사유축으로 가서 비겁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비견겁재 준말입니다. 우선 이번 한 달 동안 직업이라던가 직업적인 활동 또 어떤 사회적인 활동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신금일간 분들이. 그런데 이제 월 중순쯤 고비가 있어요. 월 중순쯤 고비가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적으로 받는 어떤 보상이라던가 또는 그 주변인들과 나누는 분들 주변인들과의 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직업이나 사회적인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내 개인적인 보상으로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없다는 뜻인데 그 얘기인즉슨 식상이 여기서 임수계수잖아요. 상관식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번 사오미에서 특히 이 개사월에서는 이렇게 절퇴지에 놓이게 되거든요. 활동이 떨어집니다.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특히 손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활동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지죠. 신체적인 활동이 떨어지니까 또 사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무토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가 경금 그 다음에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가 병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사화 속에 들어있는 경금을 만나는 구간 이게 바로 겁재죠. 이 경금이 시작이 되는 달이에요. 이번 달이 이 경금 겁재가 이 겁재가 겁재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이 되는 것이 개사월이기 때문에 사오미로 흘러가면서 화의 속성인 저 관성이 경금 입장에서는 강해진다 하더라도 힘이 세어진다도 관성 자체가 비겁화로 갈 것이라서 이 겁재를 사실은 억제를 해서 보상을 많이 내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뺏겨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릴 건데 실속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로챔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해도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를 보시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이 정인이 힘을 쓰는 구간이에요. 7일밖에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정인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정인 때문에 보호를 받지만 문제는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묻힐 수가 있고 나의 이 신금에 빛나는 보석의 빛이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5월 10일부터 19일까지의 이 겁재와 만나게 되는 이 구간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나마 짧아서 다행이죠. 7일이니까. 근데 이때 이제 12 구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예요. 다칠 수도 있어요.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에 따라서는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난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써서 개발하고 연구한 가치가 있는데 그 연구자료를 남에게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내 공을 가로채임을 당한다거나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는 병화라고 하는 정관의 에너지가 힘을 쓰는 구간이죠. 장장 16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 구간인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도 구설이나 시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때 있어요. 구설 시비가 들어오는데 신금분들이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때 이 12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만약에 무너지시게 되면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나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명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방황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치이니까 이번 개사월에서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고, 직장에서 특히 이제 오픈된 장소에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서랍은 잠궈 놓으세요. 그리고 뭐 개인 톡이라든가 대화 내용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변에서 나의 공을 노리려고, 나의 공을 가로채려고 이렇게 기회를 계속 호시탐탐 엿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을 잘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진검일관 분들은 이렇게 사이렌을 뿅뿅뿅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힘을 내시고요.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뭐 좋은 거 이런 거 과감하게 말씀, 과감 없이 말씀드리는 편이니까 잘 활용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또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임수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요. 이번 달 만나게 되는 달이 계사월이잖아요. 5월 5일부터 진행이 될 거고, 겁재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자,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 노인 환경지 부분은 유리하진 않아요. 절지 환경에 놓이시게 될 거예요. 편재를 지지로 맞이한 달이죠. 아주 활발할 겁니다. 아주 활발한 달이고, 실제로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질 수가 있는 달이고요.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게 될 거긴 한데, 문제는 이제 내가 실제로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큰 활동 환경을 만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끝까지 매듭을 지어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이게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시고, 이 산은 다른 일간 때도 말씀드린 사유축으로 흘러갈 거예요. 껍데기는 사로 들어왔지만 인성으로 인성화 되는 거죠. 이 재성이 인성작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크게 생길 것이고, 4월달에 제가 아마 임진월 운세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임진월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5월달에 개사월로 와서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리시는 거죠. 이 운동 자체가 그동안 양력 8월 정도에 신유술 신부터 시작이 돼서 8, 9, 10월 이렇게 음의 운동이 시작이 됐었고, 11월, 12월, 1월 이렇게 또 해 자, 축으로 음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 3, 4월 달로 거치면서 오랑이인, 그 다음에 묘, 진, 그게 바로 지금 언급드린 요 4월 달 임진월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양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음의 운동이 여기 이 진월에서, 임진월에서 완전히 마무리가 됐거든요. 여기서 음이 시작이 돼서 여기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약 9개월 동안 음의 운동이 살아있었고, 이 음의 운동이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이 바로 임진월 이 4월 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 양으로 바뀌는 거다 보니까 이 개사월 때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승진이나 진급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진급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달이고요. 이번 이 개사월 때 5월 달에 승진이나 진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어떤 그 외부적인 직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호봉이 올라간다거나 내 환경 자체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임수일관 입장에서 이게 이 개사월의 사가 천일기인이잖아요. 달론이긴 한데 천일기인이잖아요. 그래서 천일기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보상의 형태로 들어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첫 번째가, 칠판이 좀 지저분하죠? 옮길게요. 자,
동그라미를 또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가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무토가 힘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가 경금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가 병화라고 하는 또 에너지가 힘을 쓸 것인데, 이때가 7일, 약 16일 이렇게 또 활발하게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무토를 만나게 되는, 즉 편관을 만나게 되는 이 첫 번째 구간에서 임수는 어떤 운의 변화를 겪을 것이냐면, 제대로 해야 되는 포지션이 생겨요. 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취업이 되시거나 내가 새롭게 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이 무토일 때문에 그래요. 무토 에너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이 만나지는 요 두 번째 구간에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임수가 편인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경금의 이런 환경들을 내가 건드려 주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경금은 이렇게 임수를 만나게 되면 또 윈윈 하는 거죠. 서로 윈윈을 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 서로 좋은 거죠. 상생의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때 아주 좋은 어떤 승진이라던가 아주 좋은 어떤 금전적인 또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병화라고 하는 이 편재가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의 구간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병화 편재가 이 임수 위에 약 보름 이상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거나, 또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해외 판로를 뚫으시게 된다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여기서는 중요해요. 어찌됐든 천일기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번 달은 개사월이기 때문에 천일기인 글자가 들어온 거죠. 개사월이잖아요. 개사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관이 특히 이제 지금 무토, 경금, 또 병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과 또 인성이 이렇게 이번 달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역시 이 병화 편재하고 이 관성의 무토가 이 계사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임수분들께도 중요한 시기예요. 이번 달 자체가 제대로 쓰여지게 될 것이고, 임수분들도 발전을 하게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은 영상 더보기에 있으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법 길었네요. 이제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간이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꼭 그려요. 지금도 상담할 때도 간명제 꼭 그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달 만난 달 이름이 개사월이잖아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죠. 그리고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달입니다. 역시 이 정제로 들어온 이 에너지가 천일기인이에요. 월운이긴 한데 천일기인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천일기인 글자라는 것은 직업적인 부분, 또 어떤 금전적인 부분, 여기서 아주 보상의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달이고, 그 첫 번째로서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무토가 들어오고, 5월 10일까지, 12일부터 19일까지가 경금이 들어오고,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가 병화가 들어오죠.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 무토는 정관이에요. 관이 일단 들어오죠. 그 다음에 경금,
통해서 정인, 인과 관인이 지금 이렇게 또 쫙 깔렸죠. 그 다음에 병화, 병화는 또 정제, 재성까지 이렇게 또 있네요. 재성의 힘이 있죠. 재관이 떴다는 게, 이렇게 재관이 떴다는 게 중요해요. 재관이 떴다는 것은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요즘 또 중요한 시험들이 상반기에 많이 펼쳐져 있는데, 이 재화와 이제 관성토가 이렇게 지금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은 꾸준하게 시험을 준비해 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5월달 시험이 만약에 예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성취하는 그 목표치가 가까워지는 거죠. 드디어 해볼만 하다, 나에게 운이 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은 있습니까? 합격은 있습니까? 엄청 많이 질문하시죠. 어디 가셔서 왜 그게 시험운이 들어오는지, 왜 관이 해볼만 한 건지. 물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시니까. 문제는 나에게 시험을 합격하거나 재관을 보시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우선 이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계사월 자체가 바로 걸록지가 되거든요. 이 사가 걸록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병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에서 걸록지가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경금 이 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에서 장생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건데 그 중에서도 5월 5일부터 저 5월 10일까지 저 첫 번째 파트에서 이 정관의 에너지 때문에 개수분들이 뭘 하려고 그런다면 자꾸 일을 키우려고 해요. 일을 확장하려고 그러고 일을 이제 버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버린다는 의미도 돼요. 내 능력이 아직 부족한데 본인의 자금이 아직 한참 부족한데 뭔가 하나 잘 되는 걸 보시고 건물을 하나 더 세우려고 하신다거나 뭐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좀 무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구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5월 10일부터 19일까지는 바로 경금 정인의 영향이 있는 것인데 문서에 내가 바라봐야 되는 문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약속에 실제로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속이려고 하더라. 아니면 법적인 일. 이거 좀 무시무시한 거죠. 뭐 내용 증명이라던가 그죠. 법적인 일, 또 상대방과의 그런 대립,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걸 이제 저희가 딴 말로 관제수라고 그러죠. 관제수. 부딪힐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래서 1번에 일을 버리려고 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구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는 병화라고 하는 정제가 힘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정제가 짠 하고 등장을 하면서 정제 힘이 확 커져요. 확 커져서 계수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가 내 명분, 내 본분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버리고 또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또 나의 명분이나 본분조차 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는 높아지언정 금전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시려고 받으시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검토를 받거나 이번 한 달은 본인의 필대로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꼭 받으세요. 검토를 꼭 받고 성취도는 높아질지언정 그거는 꾸준히 준비해온 일이 것이고 갑자기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거나 어떤 기일에 촉박하게 쫓기듯이 하시는 일 또 문서 한 장만 딸랑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되는 일들은 나의 판단만으로는 오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장자나 조언을 받을 만한 기관이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이번 달을 잘 넘기실 수 있는 해안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해석법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이나 개인 강의는 열려 있습니다. 단 제게 강의나 개인 강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으로 꼭 한번 인연이 맺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인연법을 보고 수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운세 영상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영상 늘 응원해주시는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영상 더보기를 클릭하셨을 때 각 일간별로 타임라인 제가 숫자를 보실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댓글 보지 마시고 영상 더보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6월달 운세 영상도 제가 꼭 제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